예, 지금 너울이 심해가지고 삼각대가 내려놨기가 힘들어가지고 절로 안 갔습니다. 이렇게 바닥을 찍습니다. 그리고 이를 한 세 바퀴 정도 감아주면 이렇게 입질. 바닥 찍자마자 입질. 전갱이 봐. 반갑습니다. 고시락TV의 고시락입니다. 오늘은 통영 연화도입니다. 자대는 원도낚시라는 통영에 있는 원도낚시 자대를 들어왔고 1번 자대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기상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예, 너울도 너무 심하고 바람도 심한데 진짜 가는 날이 장날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자체가 날씨가 안 좋아요. 일단은 저기 밑에까지는 내려가서 방송 촬영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자대 펜션 쪽, 숙소가 있는 펜션 쪽에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 바로 밑에 발 밑에 통닭만 해도 전갱이가 올라오네요. 제가 오늘 사용할 로드랑 채비는 무늬오징어 에깅 팁런 때 사용할 거고 6.6피트 짜리입니다. 그리고 리는 500번 리입니다. 밑에 채비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 원도 낚시 자체 낚시점에서 판매하는 편대 채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 원줄을 묶고 밑에 뽕돌을 4호 뽕돌 달고 옆에 이렇게 편대가 나와 있고 이렇게 따로 목줄이랑 바늘은 따로 이렇게 한 뼘 정도 늘렸습니다. 보시면 목줄은 2호 목줄에 바늘은 볼락바늘 10호 바늘입니다. 묶음 바늘을 구매를 했어요. 그냥 위에 보시면 원줄에다가 팔로마 매듭으로 해가지고 14호 맨돌에 하나 넣고 위에는 지렁이 채비 밑에는 크릴 채비 해가지고 이렇게 2단 채비를 해봤습니다. 아마 위에 바늘 때문에 조금 엉킴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일단 해보고 안되면 외바늘로 해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방송 시작하기 전에 몇 마리 잡았는데 손맛은 역시 전갱입니다. 생활낚시 판대장 전갱이 낚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게 재미나게 신나게 낚시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바로 여기서 할 거예요 오늘. 그리고 생활낚시 끝판대장 목장갑, 목장갑을 이렇게 껴줍니다. 네. 빠른 미끼와 그리고 빠른 채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닥을 찍습니다. 그리고 이를 한 세 바퀴 정도 감아주면 이렇게 입질. 바닥 찍자마자 입질. 이렇게 바닥 찍자마자 전갱이가 올라와 줍니다. 사이즈가 이게 작은 편입니다. 이제 사이즈 큰 걸로 해가지고 계속해 봅시다 한번. 야, 자대 많이 흔들려요. 너울이 좀 심해요 오늘. 솔직히 바닥 찍었어. 왔어요. 지렁이 이만해. 지렁이 넣어볼게요. 바닥 찍었어요. 크릴은 드가면 입질하는데. 오 예! 입질하지 바로. 예! 왔어. 오, 야, 야, 됐어. 네, 좋아, 사이즈. 노을이지만 가만히 들고 있어도 알아서 볼랑 이렇게 해줍니다. 입질한다. 왔어요. 왔어요. 어, 사이즈 좀 됐다.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사이즈가. 야. 초리가 낭창낭창한 걸 쓰시는 게 조금 유리해요. 왜냐면 입질이 아무래도 시원하게 가져갈 때 시원하게 가져가는데 아닐 때는 톡톡톡 이렇게 입질이기 때문에. 바닥 찍었죠? 울 때로도 되죠? 예. 울대로도 가능합니다. 입질해요. 왔어요. 야. 오, 힘 좀 쓴다. 야. 오. 지렁이 어디, 머리에 꼽혔어? 머리 꼽혔어, 지렁이.
야, 싸, 손맛. 입질해요, 입질해요, 입질해요. 왔어요. 예. 이게 챔즈 타이밍이라서. 뭐야, 물고기? 한 다섯 번 연속 올리고 있죠. 아싸! 역시 섬세한 입질을 받을 수 있는 팀맨이 좋네요, 정말. 팀맨 때가 정말 좋네요. 고기 좀 잡아요. 어? 오, 사이즈 좋다. 야, 사이즈 좋아요, 사이즈 좋아요. 사이즈 좋다, 사이즈 좋다, 사이즈 좋다. 뭐고? 이거 좀, 야. 이거 좀 더 잠가야 될 것 같은데. 뭐지? 옆으로 째요? 정갱이에요. 와, 일어났다. 일어날 정도다. 뭐지? 어이구. 탈차. 왕성대. 에? 왕성대. 오! 성대 봐, 성대. 귀엽죠? 화이팅. 왔어. 자, 시작해보자. 왔어. 자, 그럼 시작합시다. 오, 사이즈 좀 됐나. 뭐고, 성대가. 옆볼띠 걸렸어요. 옆볼띠 걸렸어요. 와, 빠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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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뭐고, 고등어 같은데? 우와. 와, 감았다, 밑에 줄에. 깔치다. 깔치라고? 깔치다. 왔다. 풀었다. 오, 좋다. 우와. 이 집 안은 되겠다. 아, 안 들고 왔는데, 지금에도. 우와. 반갑습니다. 왔어요. 너무 잘 먹었습니다. 아싸. 오, 전기 모이 들은 거 봐라. 우와. 진짜 사이즈 좋네. 아싸.
애긴 팀놀로 두고. 야, 고등어 사이즈 좋은 거 보여드릴게요. 우와, 진짜 좋다. 오, 시장 고등어다. 오, 오. 왔어요. 우와. 전갱이 봐. 여기 망에만 이만큼 있어요. 예, 여기 망이 세 군데 담았거든요. 한 100마리 좀 넘겠네요, 여기. 빨리 정리하고 눈 좀 붙일게요. 그래도 3시간.